샐러드에 승부를 건 청춘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식재료와 수급을 위해서 경남, 그 중에서도 진주에 자리 잡았는데요. 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사업 모델을 키우고 있는 청년 창업인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샐러드 회사 직원 30대 김태우 씨가 채소를 삽니다.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한 식재료들을 구매하는 건데요. 보통은 지역 농가랑 이제 직거래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이제 보고 이제 당일 이제 지역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샐러드 가게. 갓 싸온 재료는 영업을 위해 바로 손질합니다. 2019년 샐러드 가맹 사업을 시작한 오형래 씨. 건강을 챙기는 먹거리 사업을 찾다가 샐러드에 청춘을 걸었습니다. 마요네즈와 기름 대신 우리 입맛에 맞는 간장, 고추장,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개발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드레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닭목살이나 닭 안창살, 비선호도 부위를 좀 많이 활용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지역의 농특산물들을 좀 활용해서 시즌 메뉴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배달과 포장 주문이 이어지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가 간편한 한 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좀 덜 가기도 하고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편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약간 추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매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형래 씨. 처음은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창업 6년 차인 지금은 직영점과 가맹점 등 전국의 매장이 6곳입니다. 고객이랑 최대한 가까워져야 어떤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하고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 출신이지만 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한 게 진주에 자리 잡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도울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창업을 생각했고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쉽고 전국의 가맹점과 유통망을 갖추기 편하다는 이유로 진주에서 가맹 본점을 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네, 오게 된 것 같아요. 직접 생각을 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이제 나가서 이제 뛰어보고 하면 이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포텐은 더 훨씬 높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배달 서비스와 고객들의 개인 식단 앱을 개발해 종합식품 영양관리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샐러드 매장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저희 브랜드 그리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에 거점을 두고 전국 곳곳에 매장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오형래 대표. 젊은 창업가의 꿈이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바로 샐러드!